코미디언 출신으로 6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일주어터가 최근 하나 이글스를 깡패 집단이라고 언급한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어터는 과거 SBS 우차싸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했던 코미디언으로 유튜브에서는 일주일간 다양한 다이어트를 도전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한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스밍파 팀의 선수로 출연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뉴젠스의 딥담화 영상에서 일주어터와 출연진들은 KBO 리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상에서 일주어터는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등의 구단이 언급되자 하나는 쳐주지도 않는다 라는 말로 하나의 성적 부진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하나 이글스의 사내 분위기를 두고 깡패 집단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단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지적했죠. 이 발언 이후 해당 영상의 댓글란과 여러 프로야구 팬 커뮤니티에서는 일주어터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폭주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표현을 비판하며 하나 이글스를 향한 과도한 비난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뉴잼스 제작진은 즉각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제작진은 한화의 사내 문화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를 포함한 발언이 나갔고 하나 팬분들 및 관계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편집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착오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렸다. 이번 실수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덧붙였고 논란의 영상을 즉시 비공개 처리했죠. 일주어터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쏟아지는 댓글에 놀라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라며 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최근 야구 관련 활동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며 타팀을 비하하고 조롱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자세히 사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화 팬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들으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일주어터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웃기려다 선 넘은 것 같네요. 팬들의 마음을 상처내면서까지 농담할 필요는 없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잊힐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